굉장히 친해. 지금 집에 네. 아들하고 딸 이렇게 키우신 분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네. 진짜 이런 디저트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그렇죠. 나온다. 아 젤리 먹으러 한국 가야 되나요? 라는 댓글도 있었네요. 아 오세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 네. 예 풀리면 오세요. 너무 그쵸, 많이 왔네요. 풀리면 오시고 굉장히 많이 왔죠. 지금 현재는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좋아요. 그쵸. 아 우선은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세팅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얼굴 보고 충동구매 그럼요 가능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번 세팅 한번 보세요 한번. 바뀌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빠졌구나 아까. 그렇습니다. 아니 셰프예요? 아 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닮은 우리 닮은 꼴이네.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럼 이걸 다 집에서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플레이팅도까지. 아 여기서 아 네. 멋있다. 집에서 준비하진 않았고요. 네. 여기서 세상에.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것도 살짝 한번 땡겨볼까요? 그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멀죠? 네. 항상 멀어요. 항상 가깝고 네. 싶은 맛있는 거 항상 가깝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자 말씀을 네. 예, 선키스트 저희 컵 과일 제품을 네. 더 맛있게 새로운 방법으로 먹는 건데요. 네. 과일인 주스를 활용해서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와 후르츠 엔젤 젤리를 얼려서 우와. 과일 슬러시처럼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특별한 방법이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네네.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데 저희 이 과일인 컵을 네. 일단 깝니다. 손에 튀지 않게 깨끗하게. 그냥 까기만 하나요? 네, 깝니다. 되게 오케이. 조심스럽고. 네. So you open the package. 네. 그다음. Yeah.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여기. 네. 붓습니다. 아, 그냥 보여? 네, 그냥 붓습니다. 우와. 에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잠깐만요. 정말 간단하죠. 요리 한 건 아니에요. 아, 이게 네. 저희가 드레싱 대신에 이렇게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오.
근데 대박. 진짜 이게 좋다. 너무 좋다. 왜냐면 그쵸? 샐러드 같은 준비할 때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뭐 우리 회사 브랜드 말을 할 순 없지만 보통 뭐 오리엔탈 드레싱이나 이런 드레싱을 살 때 칼로리가 그렇죠. 많은 분들은 나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듬뿍 드레싱을 넣어요. 맞아요. 그게 다이어트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오리엔탈 드레싱의 소스가 네. 50g에 147칼로리. 50g에? 네. 발사믹이 127칼로리. 와우. 와우. 허니 머스타드는 무려 168칼로리입니다. 와. 근데 이건 한 컵에 얼마? 몰라. 겨우 77칼로리밖에. 와.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좋습니다. 여기 포크 있으니까. 네. 맛 봐야죠, 또. 그럼요, 잘 또. 저도 덜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저 오늘 되게 호사 젠틀 셰프네요. 젠틀맨이 아니고 젠틀 셰프. 젠틀 셰프. 어, 이런 셰프에서 매일 가죠. 어, 감사합니다, 만. 셰프. 맛보실 정도만. 아, 네. 어, 제가 그러면. 결혼하셨죠? 네? 네? 아, 엄마랑 산다 그러지? 미안해. 잠시만요. 나중에 와이프 좋아하겠다, 이런 거. 잠시만요. 어, 너무. 네. 너무 좋네요. 그냥. 왜 좋지, 내가? 혼자서 뭐 술 드셨어요? 아, 저 오늘 계속 웃음만 나오네요. 여기 행복해요, 참.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파인애플이랑. 그 주스랑. 네. 네, 네. 채소랑. 그 다음 채소랑. 파인애플 아이 과일이 여기 있죠. 같이 먹어볼게요. 네. 와우. 한번 먹어볼게요. 왜 그래요? 이해했어요, 맞아. 난 또 무슨 묻은 줄 알았어요. 난 또 뻑뻑도 있는 줄 알고. 어때요? 아,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좋은 게 사실은 제 주변에 채소를 잘 안 먹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 아, 그렇죠. 채소를 먹기 위해서 파인애플 같이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까지 있으니까 그냥 바삭바삭한 파인애플 먹는 기분. 맞아요. 예. 네. 와, 정말 칼로리도 낮게 맛있게. 그래도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게 되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과일 주스가 되게 진해가지고 드레싱을 해도 손색이 없어요. 맞아요. 다른 거는 약간 좀 설탕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그런 그쵸? 게 아니라 진하게 그냥 샐러드 소스로 맞습니다. 정말 좋아요. 부담이 안 간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네, 저희 슬러시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 두 번째도 너무 간단해요. 우와. 이미 얼려가지고 왔고요. 네. 이제 맛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우와. 이렇게 망고, 신난다. 망고, 감귤, 망고, 그리고 감귤? 파인애플이 와. 있습니다. 네. 어떤 걸로 하실까요? 아, 저는 평소에 네. 하, 망고를 좋아서 아, 그러면 망고, 파인애플 진짜 나랑 속이 비슷하다. 어, 감귤 좋아하시니까 전 파인애플 먹겠습니다. 살짝 크레이지네요. 나 좋아하는 이렇게 그런 코드랑 잘 어울려 제가. 네, 이렇게 한번. 아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 망고요. 네, 그럼 파인애플. 대박이다, 이건. 아, 이거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얼린 거죠? 네. 스쿼시처럼. 그럼 본인은 포크로 드세요. 아, 그럴까요? 스푼으로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아, 네, 먹느라 왜 맨날 혼자 드세요? 아니, 국물이 막 흘러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주스, 응. 과일 응. 이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디저트 와. 진짜 밥 먹고 난 후 응. 그 여자 뭐 요즘은 다 그래요 응. 우리가 식사배? 응. 디저트 배가 있잖아요 응. 나는 배불러도 이거는 이건 무조건 계속 먹었거든 응. TV 보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면 날씨도 많이 더워질 텐데 응. 요걸 먹으면서 밖에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얼마나 특히나 좋을까? 특히나 집에 아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너무 좋죠 정말 무조건이에요 와 그쵸? 진짜 그리고 안에 과육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샤벗 같아 네, 슬러시 먹으면서 여기 안에 또 파인애플 막 있고 망고도 있고 귤도 있고 이게 막 보통 주스 같은 것도 얼려 먹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게 딱딱하게 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슬러시처럼 맞아요 맞아요 편하게 딱 얼어 있어요 그쵸? 맞아 진짜 맛있어 무엇보다 아까 매운 거 확 사라졌어요, 이게. 아, 지금 제가 빨리 소개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 또 있어요? 이제 좀 먹고요. 잠시만요. 네. 이건 어차피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이니까. 욕만 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럼요. 약간 안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표정이 욕할 표정이었어요. 얼굴을 욕했다고 지금 댓글에 막. 근데 원래 과일하면 또 열대 과일이잖아.
그렇죠. 열대과일. 근데 열대과일하면은 파인애플도 있지만 그럼요. 망고 아닙니까? 그럼요. 망고입니다. 달달하면서 또 부드러운 맛. 그다음에 또 이걸 얼려가지고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이게 식감이 진짜. 저는 이거 너무 원픽. 그러니까 제 원픽이 왜 이거냐면 진짜 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그쵸? 얼려서 드시면 진짜 너무 맛있고 그냥 드시면은 안에 그 너무 맛있어요. 그냥 그렇죠. 정말 맛있어서 이거 뭐라고 하면 더 설명할 수가 없네. 그다음에 저의 네. 픽 다시 한번 이것도 망고 화채입니다, 여러분. 망고 화채. 망고 화채. 망고 화채 진짜 너무 간단해요. 그냥 그쵸? 이 망고 주스 컵을 부으신 다음에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다만 넣어주시고 얼음을 사이다. 넣어주시면 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되게 간편하다. 너무 간편해. 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비율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죠? 그것은 비율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누구는 약간 사이다에 톡톡 쏘는 그쵸? 거라면 더 넣으면 되고.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죠. 누구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시면은 살들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진행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다나 이런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탄산수 가지고 충분히 그쵸 좀 달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쵸 그게 좋고 또 아까도 저희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통조림처럼 많은 분들은 그거 즙을 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맞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 배우님 제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왜 저래 저희는 그 설탕에 재운 통조림이 아니라 올리 과육이라는 맞아. 거. 맞아. 와, 그쵸?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벌써요? 잘못 봤는데. 지금 제작진 분께서 우리 프롬프트에 써 줬는데 방송 종료 10분 전입니다. 오 마이 그만 먹으라는 아니, 얘기죠? 미안한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한 지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래 기분은? 지금 뭐 10시간도 할 수 있는 느낌인데 그거는 그거는 혼자 하고요 이런 방송이라면 네. 10시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시식하고 계시면 제가 또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려야죠 주섬주섬 한번 설명을 드려야죠 목소리 바쁘시네요 바쁘시네요 이거 너무 맛있으면 계속 먹게 돼요 맛있죠 진짜 맛있죠 아까 왜 젤리 다 먹은지 알겠어요 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이거 꼭 후면 젤 너무 맛있어요 젤 너무 좋다 완젤 완젤이라고 하나요? 완젤 It doesn't matter how old you are if you're male, female Doesn't matter, mom, dad, kids, it's delicious. You freeze it, and it becomes like a sherbet. Yes. This is the best way to eat fruit without added preservatives or sugar. Yes, this 네. is 한국 방송. 자,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 네. 상품을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2만 개 수량만 준비해 드린 지금 선캐스트 복불복 6종 비타 엔젤과 복불복 벌칙 젤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12,800원에 이렇게 가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트 예. 1, 2, 3번 다 소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짜자잔! 두 번째 상품. 자, 이거는 박혜진 배우님의 픽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비타 엔젤과 네. 벌칙 젤리, 과일인 주스. 그래서 총 비타, 선캐스트 복불복 6종과 감귤컵 12개 들어가 있는 게 25,840원. 아... 네. 픽이 지금 거의 완판. 완판 직접. 예, 완판이요? 역시 배우님 픽, 와. 그럼 고기 썰은 거예요, 완전. 완판 너무 멋있어. 다 팔리면. 네. 와, 너무 좋아요. 네. 와.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트 4. 세트 4는? 순아 씨 거잖아요. 잠시만요. 자, 여기. 세트 3는 제 건데. 그렇다. 세트 3. 예. 너무 좋죠. 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가 나갔는데, 여덟 네. 개는 바로 망고, 네 개는 파인애플. 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그래서 가격도 지금 사셔야 14,400원. 14,400원입니다. 방송 끝나면 18,000원까지 올라가고 네. 대박이요. 그리고 저의 픽이죠. 이건 진짜 저의 원픽이에요. 크루드 엔젤 네? 감귤 4개, 망고 4개, 파인 4개 12개 들어가고요. 지금 이게 12,480원이에요, 여러분. 와우. 예.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고 7분 럭키 7? 알겠습니다. 7분 남았어요. 저희가 지금 1시간이 넘게 계속 단 걸 먹고 있는데 전혀 느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 너무 정말 정확하게. 진짜. 왜냐면 저 단 거 먹으면 또 부대끼잖아요. 부대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와 이거 너무 웃기다. 부대끼기 낀다고? 전 부대찌개 먹었는데 아까. 예.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속은데 저 부대찌개 먹었어요. 저는 굶고 왔어요. 아 진짜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니까 젤리 이렇게 많이 드시지 여기서 먹으려고 왔죠 칼로리가 낮아서 괜찮아요 아유. 저는 밥 먹은 이유가 이거 디저트잖아요 그럼요
아. 디저트 빼는 끝이 없어요. 오. 너무 맛있어요. 아, 지금 7분 남았다는데.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7분 남았는데 우리 다음에도 다음 방송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또 다른 랜덤 박스 네.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혹시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제품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랜덤 박스는 어떤 제품을 가져왔으면 좋을까요? 좋겠을까요?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특이한 맛 나왔습니다. 복불복 패키지에 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러는 건가요, 저는? 끝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맞아요.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말해주세요, 혼자. 네, 저는 같이 하시면은 원래 맛 중에 나는 이건 진짜 못 먹겠다. 진짜 못 먹겠다? 전 매운 거는 그냥 진짜 못 먹겠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복불복 패키지에 겁나셔 불닭만 빼고 뭐 바퀴벌레 맛, 아~ 뭐 지렁이 맛, 애벌레 맛 이런 건 어떨까요? 전 그러면은 안 올 거죠? 네. 아, 네. 아니 아니 오긴 올 건데 네. 두 분 뵈러 와야죠.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예 네, 먹어볼게요. 네. 아! 약간 맨솔? 아. 와사비. 어? 저는 근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맛 약간 팠으면 괜찮거든요. 아. 근데 와사비. 저도 근데 와사비는 나쁘지 않죠. 왜냐면 와사비 같은 경우는 겨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매운 거는 오래 가잖아요. 네. 겨자 같은 경우는 먹는 순간 코만 뻥 터지다가 금방 돌아오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려는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민트도 네. 여러 가지. 있었고요. 오이 맛도 있었고요. 코딱지 근데 옛날에 뭐였지? 해리포터 같은 거 먹어요. 네, 해리포터도 젤리. 젤리 같은 거 맞아요. 나오잖아요. 시중에도 팔고 맞아요. 진짜 콕딱지 맛도 있고 귀지 맛도 있어. 근데 과연 그런 거 누가 시험을 해볼까? 먹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지를. 그다음에 이 맛은 없고 하시나요? 아 싫어요. 오늘 이렇게 네. 정말 다들 맛있게 먹방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네. 시청자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네. 좋았는데 어떻게 더 좋았는데 네. 어떠셨어요, 두 분은? 사실은 저희가 오기 전에 네. 제가 살짝 걱정됐던 게 우리 셋이랑 방송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고 100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죠. 순삭이었어요. 진짜 너무 너무 금방 지나가고 이제 몇 분 남았죠, 제작진? 4분 남았어요. 4분 남았어요. 4분.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한번 소통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아 소감 먼저 저요? 아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질문 해놓고 내 것만 듣고 이렇게 전 그냥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너무 네.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너무 행복한 그거였어요. 한번 소통 한번 해볼까요 저희? 알겠습니다. 이건 배우님다 이거 소통 소통 타임. 네 지금 누가 안돼 안돼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 안 웃겼어요 웃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셋이 약간 뭐 콤비가 잘 맞나요 여러분? 네? 저희가 이제는 여기만 아니어도 우리가 네. 앞으로 무슨 예능 하나 만들까요? 우리끼리? 좋죠. 네. 우리를 키울 수 있는 방송국 하나 연락 주세요. 아, 네, 사랑합니다. 네, S본부, N본부, 뭐 JT본부 이렇게 많으니까. 네, 사랑해요. 그냥 다 사랑합니다, 저희. 예, 예. 너무 네. 사랑. 어머, 지금 쇼핑방 유쾌하고. 와우. 어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 좋은 글들은 지금 눈에 안 도니까 다행이지만. 네, 다행이에요, 다행. 먹순아님 치아 개수를 알게 됐다. 만개하셨나봐요. 아 금리 보이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안 보여서. 여금리 금 어금리 금리 있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입을 너무 크게 벌면 안 돼요. 아하 그래서 너무. 아 이렇게. 네 너무 행복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면 네. 언제든 안 행복하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재밌었고. 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셋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옛날에 제가 막내였었는데 이런 방송할 때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럼요 두 분 다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누나일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그럼 매운 것도 많이 긴다. 아 싱거 아니에요? 싫어요? 네 어떤 거? 마지막으로 그러면 드시면서 리액션을 없어 어차피 없어 어차피 없어 아이고 아이 안 보이네 그냥 깔끔하게 안 보이네 깔끔하게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초 남았죠? 1분? 1, 2분? 네 2분 남았어요. 2분요? 2분. 네. 네. 지금 제가 지금 마지막 멘트가 있는데 네. 지금 1분 남아서 이게 하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너무 조금 이따가 예. 너무 조금 이따가 너무 조금 이따가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브라이언님 콩 웃기다는데 콩 한번 해주시죠. 콩이 뭐지? 그거는 아 콩 먹는 소리? 그거는 진짜 진짜 웃겨. 리얼로 옛날엔 안 그랬었어요. 네. 제가 2009년인가 2010년에 예능에서 제가 누구였지?
조혜린 선배님을 흉내내다가 그분이 그렇게 웃으시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여서 절대 코 거는 소리를 흉내내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어릴 때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런 표정 하지 마. 죽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표정 관리 열심히 해야겠다. 맞아요. 미간에 주름 없어요. 아까 신 거 먹을 때 그 표정이 최고인데요? 아, 제가 네. 방송 다시 보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캡처로 막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아마 인스타그램에 다 올릴걸요? 아, 네? 세상에. 1분 남았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100분 라이브 여기까지고요. 오늘,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와 랜덤박스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구매까지 해주셨는데, 네. 아쉽게도 완판은 안 했죠, 다. 거의 다 팔렸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10초 만에 빨리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야 오늘 혜택들, 가격들, 그 다음에 우리 10분에게 앤슬리 이 고급 세트까지 나가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예스. 저는 또 다른 랜덤 박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또 하나요? 그럼요. 저희 고정인가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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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고정. 고정. 고정 기대해주세요. 아니에요? 고정 아니라고요? 빠이 하라고요? 저도 조심스럽게 고정. 우리 그냥 같이 고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라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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